빅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익한 이유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희 한옥마을 제가 이 특별한 곳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특별한 곳에 온 만큼 제가 정말 특별한 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불렀는데요. 이분들만 보면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런 분들을 모셔왔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저희 중앙대학교 공학번 여신 3인방을 모셨습니다. 아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뭐 얼굴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 가인이어라. 소감 한번. 네 유익한 이유 나오신 소감 한번.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아 끝이야? 그건 돼? 송가인 이름 자체가 뭐? 아 그냥, 그럼요 브랜드죠. 아, 브랜드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국악 트로트 여신 또 이미리 씨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희간이 친구 국악 트로트 여신 이미리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사하는데 끈 빼고 막 저를 보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진실을 노래하는 소리꾼 우리 서진실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 소리 판소리 늘 진실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실입니다. 아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지금 초호화 게스트 아니야? 아니, 저희가 대학교 때 친구였는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방송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대학교 때도 컸었어요. 아, 대학교 때 이키였잖아요. 아, 네.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이건 또 제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또 공학번인데다가 호랑이 때요, 다 같이. 네. 그래서 호랑이가 들어간 디건 타이거라는 또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 디건 타이거 집은 거 아닌지? 아 없어요. 없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아니 유익한 이유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아니 오늘 나오려고 하면 그래도 좀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독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별로 안 돼가지고. 아, 몇이에요 지금? 지금 한 15만 다 돼가고 있지. 15만 정도는 누가 안 보죠 사실. 한 100만 정도, 80만 이 정도 돼야 보죠.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 세 명을 불렀습니다.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송가인의 지금까지 벌었던 100억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민희 씨의 그 남편과의 관계, 뭐 남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좋다 좋다. 이 세 명이 관련된 거 모두 해시태그에 집어넣을 거예요. 쏙쏙 오늘 부른 만큼 제가 쏙쏙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티를 맞춰야하는데 사실 제가 티를 또 준비를 했어요. MT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 진짜로 비건 타이거만큼의 그런 고퀄리티 옷은 아니지만 아 벌써부터 큰일 났는데? 주름 이거 한 3,000원짜리 그 원가 그. 여기 서진실 뒤에 이름 써있어 이미리 오 송가인 오 그렇지. 유이가. 이쁘다 이쁘다. 이걸 앞으로 입어도 될까요? 아니. 이걸 앞으로 이렇게 좀 그렇잖아. 너는 유이한 이유로 갈바사로 홍보하려고 나온 거지 지금. 아 이거를. 이거 입고 그러면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자.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희관이는 우리랑 안 놀았지 저. 맨날 다르잖아. 문효과랑 놀고. 내가 하면 조용히 하는 거다. 카메라 보고 있어? 아니, 나도 들고 있어. 아, 나도 들고 있어. 아, 자주 듣게 송가인 욕설 이런 거 다 열받게 하면서 터뜨려버려. 오빠는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궁금해. 이건 네가 얘기해. 희간이를 어떻게 알게? 어디 보고 얘기해? 아, 아니야, 가야되는 소리야. 아니, 카메라 이거 영상 편집했어, 지금? 이거 신났어, 혼자.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야구선수, 야구부였어요. 네, 우리 다 친한 친구들이니까 맨날 그 친구들이 외출을 나오면 우리랑 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희간이도 거기에 우리랑 놀고 싶어서 또 우리랑 놀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뭔 소리야. 우리 안 놀아주니까 지갑에 항상 10만 원짜리 넣어놓고 나 술값 낼 돈 있다면서. 맞아 맞아. 아니 항상. 나는 국악단에 놀지 않았어. 무용가랑 놀았지. 희간이는 맨날 다른 가랑 놀고 있다가 막판에 우리 거의 다 술 취했을 때 그때 와가지고 다 까이고 뭘 까요? 우리가 정신차렸나 봐. 그때 힘들게 살았잖아 다. 네, 다 힘들게 다 알바하고. 알바하고. 근데 미니는 잘 살았어 지금. 나 알바를 안 했어. 안 했어요. 우리 대학교 내내 남자만 만났어요. 아이스. 1학년 때 미팅했는데 우리 다 같이 미팅해도 얘만 되고 또 2학년 때 얘만 되고. 진짜로? 2학년이가 아 진짜. 아이스. 지금
실명 걸어달지 말라고. 그 와중에 또 사건이 또 있었어요. 뭐 우리 희관이가 여기 있는 진실을 또 좋아했었어요. 진짜. 네. 좋아했는데 이제 안 받아줬죠. 사실. 지금이야 스타가 됐으니까 받을만한데 그때는 진짜. 아니 가인이 좋아서 양호도 있었어요. 저기 봐. 당시에는 진짜 누가 지나가도 쳐서 안 보죠. 그때가 더 잘생기잖아. 우리 넘어오면 숨었어. 네가 우리 아는 척할까. 아니 그 당시에는 진실이를 내가 좀 호감이 있었던 거 맞지? 제일 멀쩡했거든. 완전 제정신이 아닌데 그나마 진실이가 생각이 발랐어. 그치. 되게 오르고 내가 예의도 좋고. 야 우리 무슨 다 뭐 그런 거. 미리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인이는 그 당시 다른 야구부회가 아, 맞다, 맞다, 좋아했었지. 맞아. 있었어. 맞네. 제가 지금 그렇게 후회하고 있어. 다인이가 100억 벌 줄 알았으면 지금. 어? 나는 네가 프로 진짜 못 갈 줄 알았거든. 내가, 아니. 진짜 하다가 말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진짜. 제일 먼저 성공했잖아, 솔직히. 맞아, 맞아. 진실이랑 저랑 이제 또. 이제 무명 때 예전에 저 치킨을 먹고 있는데 TV에 희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관이가 저렇게 이제 유명해졌다. 진짜 우리가 놀아주도 않았네. TV에 저렇게 나와서 잘 됐다. 와 저 치킨 먹어서 얼마나 막 그때 응원하고 뿌듯했는지. 맞아 맞아. 기사 나오면 찾아보고 하는데 몸매가 정말 몸매를 보는데 후회 안 하셨어요? 저요? 잘 들어갔어. 살짝. 오. 뭔지 알았어 지금도. 아 진실이야 지금 굉장히 외로워하거든요. 아 외로워한다고? 아니 아니 그때보다 내가 이미 너무 스타가 돼가지고 이제. 인간 아니야 이제? 어. 중간에 연이 끊어졌다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어? 진짜 그동안에 계속 이제 뭐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제가 막 뜨고 나서 2019년도에 야구장에 촬영 겸 애국가를 부르러 갔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잠실에서 만난 거예요.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야. 사무실에 송가연이다 뭐 선수들도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나는 오던 말던 나랑 뭐 별 감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정말 똑같아. 터보 그러던 가인이 왔어. 이렇게 막 인사하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잘 되는 거야. 나는 거품일 줄 알았어. 그냥 훅 뜨다가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그때부터 뭐만한 나서 가인이랑 친구였어. 가인이한테 내가 전화 연결 전화 연결해볼게. 그때 내가 계속 가인이를 좀 이용했어. 미리는 가끔씩 연락을 했었고. 시간은 제 공연도 많이 보러 오고 국악원도 몇 번 와서 반 국악인이에요 얘는. 잘한다. 진실이랑은 연락 안 한 지 좀 된 거야. 그치. 내가 선뜻 연락을 좀 할 수. 그리고 그리고 그리다. 지금 서로 완전 짝이 없으니까 지금 서로 잘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맞아. 잘 되면 어떨까 싶어. 아니 아까는 우리가 비건 타이거를 입고 싶잖아. 뭔가 우리가 하나 된 MT 같은 느낌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그 짝 같은 느낌. 여자 2호. 여자 3호. 남자 특집으로. 3대 1이네. 3대 1. 두 분 더 오셔가지고 우리 하면 안 돼요, 진짜? 유부녀는 빠져! 근데 제가 또 여자 소문 듣기로는 여자를 그렇게 오르고 다닌다고. 저요? 만나고 다니는지 저 아는 그 대표님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제보? 걔 여자 그거 한 좀 만나고 다니라고. 무슨 대표? 누군데? 그분 내가 그래서 조만간 사고 날아간다고 해. 근데 그거 알지? 대학 다닐 때도 제일 많이 만나고 그래. 다녔어. 인기가 많으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네가 쑤시고 다녔지. 그래. 지금 뭐라 그러지? 무슨 벌집이야 내가 무슨. 후리고. 아니 대학 다닐 때 뒷모습만 봐도 유니가 아닌가? 맞아요. 뒷모습이 이러고 다니고 한쪽 엉덩이가 이렇게 뽀짝 튀어나와 있어. 네. 근데 우리한테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지. 다른 여자들한테 쓰느라. 맞아. 애껴놨어.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야구하는 거 아니면 밖에는 뭐 하냐. 그 안성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치. 굉장히 핫했거든요. 항상 거기 그 안쪽 그 이렇게 동그란 부스 있죠. 거기 항상 있던 친구예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그 부스에도 앉지. 아 희가 진짜 대학 다닐 때 어머니 아버님이 비둘기 예식장을 하셨어요. 경배동에. 그래가지고 진짜 부자였거든요. 예식장 이름이 비둘기. 비둘기 예식장. 옛날에는 좀 집이 나쁘지 않았어. 그래 잘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놀아주긴 그치. 했어. 돈을 한 거니까. 예식장을 하니까. 그때 그 잘 됐으면 우리 예식장에서 할 수 있어. 그 얘기
나 자꾸 건드리면 나 다 터 다 터뜨려 버릴 거야. 나 폭파시켜. 난 그 이렇게 친했다 우리가. 제가 사실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눈길이 또 세 명이 너무 바쁜데. 나와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다. 사실 진실이 스케줄 잡는 게 제일 힘들어. 맞아. 진실이 가장 바빠요 지금. 억수로 잘 나가고 억수로 잘 나가고. 유리도 노래 좋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둘이 좀 노래가 비슷하더라고. 약간 따라한 거 아니야? 가인이어라. 가인이랑 나는 결이 다르지. 여기는 정통 트롯이고 너는 세미 트롯이야? 모르겠어 나도 나를. 난 무슨 나 무슨 트로트야? 나 모르겠다. 아 근데 벌써 기가 빨렸네 지금. 반갑습니다 노래 좋더라. 나 오면서 계속 들었어. 해봐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 아니야? 나 그래 그래. 어디 보고요? 뭐냐고 어디? 아니 카메라 하나 써도 이미니까 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어? 니가 여기 왔잖아요. 트로트의 안 좋은 것만 다 배운 것 같네요. 아 이거 심사평. 어리프 심사평. 습관이 있나요 뭔가? 그 너무 막 그 행사 좋은, 멘트. 행사 멘트. 행사 멘트. 또. 아니야 그만해. 고칠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여기 워낙 또 명곡들이 네. 많잖아 가인이는. 가인이어라도 있고 난 그 한마는 대동방. 한마는 대동방. 아, 그거 들으면 울컥울컥 하더라고 나도. 뭐 대동방에 뭐 사연 있으세요? 아니 그 소절이 있잖아 뭐 이렇게 아버지 뭐 그런 말. 아니지 그거는 저 미아리 고객이 미아리 고객. 어? 그건 다른 노래예요. 아, 단장이 미아리 고객. 그건 다른 노래예요. 아 그거지? 네. 여보 그거 할 때 네. 많이 슬프더라고. 아 전쟁을 겪으셨어요? 난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 저희 세 명이 거의 전쟁 같은 그런 느낌. 넘어가시죠. 네. 그래. NT 야 우리 NT의 꽃은 뭐야? 술. 그렇지. 어? 술. 알코올이죠. 미팅 아니야? 미팅. 하나 둘 셋. 오늘 여기 자고 가도 되나? NT의 꽃은 또 우리가 또 술을 한 잔 더 먹어야 되니까. 맞아.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이번에 막걸리 모델이 됐어요. 오~ 네, 그래서 막걸리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네. 우와! 어? 뭐야? 유희관이에요, 유희관이어라. 오! 대박, 감독님. 특별히 이렇게 라벨을 주문을 했어요. 다 다른 사진이에요. 아이고, 진짜? 우와! 이거 인스타에서 퍼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 뭐? 허락 없이 막 사진 찍어도 되는 거야?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어? 오! 아, 근데 아까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가인이랑 친구니까 가인이가 나간 유튜브를 다 챙겨봤는데, 그 뭐 풍자 씨랑 하는 것도 봤고 그 조연아 씨랑 하는 것도 봤는데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내 거 나도 나름 기대를 했거든. 내 거는 성의 없이 지 얼굴 맡긴 것 같고 이제 오겠지 했는데 그래 나 역시 좋았어. 이거는 자기 친구 아니야? 혼이들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청순하게 나왔어? 네네. 사진을 제가 포샵했어요. 막걸리 주세요. 막걸리 줘? 뭐 흔들어 안 흔들어? 알아서 드세요. 어떻게 어떤 스타일 좋아? 나는 흔들어서 먹어. 나도. 아 그래? 자기 주장 없어. 진짜 우리 착하다. 그러니까 희관이랑 놀아지. 그치. 그치. 내가 착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자 진심부터. 자 올라오네. 자 여기다 하트 그려주세요. 우리의 첫날 밤을 위하여. 아 되게 깔끔하네. 아 이 테이블 닦아주라고. 너 청소 안 하지 집에서? 집에서 청소 안 하는데 꼭 나와서 깔끔 떨어. 어? 원샷? 아 취해. 취하자. 내가 너 자제하겠잖아. 건배사 있어? 아니 근데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걸로. 유희관 유? 유희관 유? 유희관 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그 유희관 휘 약간 이렇게 해야 돼 발음은. 와 그게 뭔데? 이제 희쿵이들한테 얘기할 때. 희쿵이들이 뭐야? 내 네, 구독자 이름. 희관이 짝꿍 해가지고. 아니 근데 너 솔직히. 희관이 공대인 줄 알았어. 희관이 공대인 줄 알았대. 희관이 짝꿍 해가지고 구독자들 희꿍이라고 부르는데. 아 희꿍이 귀엽다. 아, 근데 너희들 양심적으로 솔직히 오면은 한 번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나오면 볼게. 어? 우리 나오면 볼게. 우리 거. 구독도 안 눌렀어 그럼? 어. 아니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이 없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래? 유희관 희유.
뭔가 아, 아 맛있다. 다 마셔? 아유. 흑기사. 우리 엄마가 막걸리 마신다고 하니까는 이걸 어제 해주셨어. 어머 진짜. 이거랑 이거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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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젓가락질 왜 이렇게 맛있다? 우리 엄마도 뭐라 안 하는데. 연승잡이었어 너. 왜? 얘 저항이잖아. 아 너 왜 연승초수야? 어머님. 어, 몰랐어. 나 타자잖아. 나 4번 타자인데. 근데 나는 약간 타자랑 투수 헷갈리긴 해. 어? 진짜로. 야 니 남자친구가 야구 본데 그런 것도 몰라. 야 그거 하지 말라고. 엔티가 막 일단 술도 먹고 어, 고기 굽고 뭐 게임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게임 무슨, 위주로. 그 당시 무슨 게임 유행이지? MT가 뭐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뭐 다 같이 뭐 있었나? 다 같이 뭐 이렇게 그 몇 10년대 아니 부각 때는 강강술을 해야 되나? 지금으로 해야 되나? 닭치기 뭐 사방치기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술자리 게임 뭐였지? 그 당시? 그 왕탱탱 후라이팬 놀이 3, 6, 9, 3, 6, 3, 6 뭐 이런 거 베스킨 라빈스 하고 진짜 오래됐다. 더 크게 무대였어. 나 우리는 다 그 게임에 머물러 있어. 맞아, 요즘 맞아. 애들은 뭐 다른 거 하더라고. 뭐 하는지 나는 몰라 그래. 요즘에. 저 MZ 세대 뭐예요 요즘 술 게임? 누가 MZ야? 그 내 우리 그 메이크업 친구인데 어리니까 그 요즘 술자리 게임 많이 알더라고. 잘 놀아? 뭐 합석 시켜줘? 여자 4번 들어오세요. 야 이미리 빼고 유보녀 빼고 저기 MZ로 하면 좋다. 손으로 이제 안 터니까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니야? 뭘 손으로 뭘 털어? 아니 너 손으로 이거 턴 거. 아, 아 그래? 무슨 거야? 뭐야?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 그때 했던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게임에서 술자리 게임? 한잔 먹기? 아, 어, 그럼 안 돼요. 다 취해. 흑기사 있잖아요, 흑기사. 흑기사에. 나 한 명만 들어줄 거야. 난 오늘 한 명의 지니가 되고 싶어. 그럼 우리 희꿍이들한테 너희들 이름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후라이팬 놀이를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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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둘. 이간 이간 가인 넷.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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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이간 셋. 이간 이간 이간. 진실 넷.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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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걸린 사람이 진짜. 원래 하고 싶은 거 하잖아. 옛날 우리 스타일 있잖아. 진실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레디 고! 베스킨 라빈스 하리월! 1, 2, 3! 4, 5! 야, 잠깐만. 뭐지 이거? 마시면서 배우는 마시면서 배우는 랜덤 게임!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빨리 해! 나 4, 5 했어. 그건 369잖아. 369잖아. 아, 맞아, 맞아. 쓰러져, 진짜. 369. 아, 그거 운 이상하더라고. 나는 이거 뭐, 흑기사 없냐? 어? 거절하면 두 잔인 거 아니야? 어? 아, 한 잔 먹을래, 두 잔 먹을래. 그럼 두 잔이야. 진짜 완전 웃겼어. 다 가졌어, 다 가졌어. 말 틀음. 와 고마워 가인아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이요. 네. 가인이가 좋아하는. 이게 괜찮아 모르는 거 같아. 초성 맞추기. 초성. 세 개 갈게요. 세 개. 두 개는 너무 두 개는 너무 쉽잖아요. 쉽잖아요. 지읒. 지읒. 이응. 슛. 이미 일라. 나 이건. 야 이민이 먼저 해. 주기상. 뭐야? 중일상! 너는 중일상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왕이 될 상인가? 어! 이간 이간 이간! 진실 진실 진실! 조효수! 조효수! 어? 조효수! 이름 이름! 아는 사람 말하지 말고! 아니 작곡가님 조효수 작곡가님! 조영수! 내 본명이 해야지! 아! 그랬네! 아 조은씨! 센스였네! 조은씨! 맞아 맞아! 미리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빨리 재밌잖아. 먹고, 빨리 먹고 재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빨리 먹고 보내고. 빨리 먹고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 어디지? 주소 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려줘. 잠을 거야. 네, 그럼 넌 거실에서 자. 방음이 잘 나. 오늘부로 우리 유희가 좀 마지막 방송이
너무 막장 아니야 지금? 선정성 논란이. 어? 그러면 저도 초성 한번 더 할게요. 초성. 오케이. 두 글자. 초성. 아,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라, 두 글자. 두 글자. 아, 세 글자. 이제 지할 때 내가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초성. 이응. 미응. 미응. 이민이. 이관. 이관. 서진 씨, 서진 씨. 이관, 이관, 이관. 어, 그럼 뭐 없을 텐데. 어, 이관. 어. 아모레. 오. 아모레가 근데 뭐야? 화장품 그 메이커 있잖아. 아모레 화장품. 아, 너 땡, 땡. 좋았어, 좋았어. 땡. 어? 정답, 이건. 아, 너 땡이야. 아모르. 아니야, 아니야. 파티까지 해야 돼. 아모르 파티. 가이. 오모리. 오모리, 오모리. 야, 오모리도 오모리 찌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찌개까지 해야지. 아, 탈락. 아, 이건. 어, 어. 오믈렛. 오! 오! 나 이런 사람이야. 나야 나. 야, 근데 이제는 그럼 좀 재밌게 해도 넌센스로 해야 되는 거냐? 어, 빨리 빨리. 오므리요. 아니, 어? 아니 오므리요. 어, 오므리 오므리. 오므리. 아, 웃겼어, 웃겼어. 아,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 또, 또 진실이야? 진실 마셔. 아, 흑기사 없나요? 아, 그냥 먹나 봐. 아, 이거 하나 먹어. 오다 좋았어. 이렇게 내밀어 봐. 시간 시간도 안 왔어. 시간. 야, 다 어이구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어. 그 뭐 제작진이 준비한 게임 있나? 게임 언제까지? 엔티 왔으니까. 맞아. 엔티 무슨 게임? 나 너무 좋아. 게임 안 해봤거든. 아, 나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다. 어. 게임. 공주랑 왕자랑 왕비랑 막 사귀자 있잖아. 두 명이서 팀을 짜셔야 돼요. 2대2 게임으로 해. 2대2. 아니 뭐 다 됐네 짱. 2대2. 엎어라 뒤집어라 해. 엎어라 뒤집어라. 그게 아니라. 야 이 게임 뭐라 그랬어. 무조건 이 손을 보고 판들어. 아 오케이. 아 유희관님 절대 제작하지 않았어. 눈 감고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엎어라 뒤집. 너 너. 아 너 왜 또. 내가 사인 주지 마. 사인 줬잖아. 얘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어, 그래서 다 뻔히 보여. 아, 진짜 다 눈 감고. 어. 나는 솔직하게 해서 되는 걸 원해. 알았어. 엎어라 뒤집어라 한 판. 엎어라 뒤집어라 한 판. 어? 아! 우리 셋이 됐어. 우리 둘이 됐잖아. 아, 얘 게임 못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 팀이 이따가 고기 굽고 요리하기. 상 다 차리기. 어, 상 다 차리기. 다 되면 나오기. 오, 좋다. 쉬었다. 사람은. 아, 어, 우리 좋다. 우리 둘이 짝이 됐었어야 되는데 둘이 쉴 수 있게. 아, 간판.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그러면. 어, 먼저 할, 어, 누가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너 대표, 대표가 먼저. 니네 둘이, 니네 둘이. 너 뭐 낼 거야? 어? 남자는 뭐가 아니야? 가위바위보. 오 진짜? 남자 아니 뭘 남자는... 어떻게 할까? 먼저 할까? 우리가 먼저 해. 우리가 먼저 할게. 그래. 어 먼저 한다고? 진실이가 내고 가인이가 맞추는 걸로. 너네는 나는? 우리는 미리가 내고 내가 맞추는 걸로. 미리가 못 낼 것 같은데 문제를. 근데 내가 내도 못 맞출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눈치, 맞아. 눈치껏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시작! 제가 취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좀 안 들려요 지금. 어 준다. 들려? 야 바보야. 재판. 뭐라고? 자 할게요. 시작. 아 어렵다. 어려워. 우리 학교. 왜? 우리가 다니는 학교. 아니 우리가 다녔던 대학교. 05에요. 우리가 다녔던 학교. 중앙대학교. 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해? 우리 아?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중앙대학교 가잖아. 아무런 생각이 없어. 학교 갔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불러? 뭐를? 우리 친구가 뭐라고 했어? 새내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뭐? 와 이거 안 들려 안 들려. 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패스. 입 모양을 보고 맞춰야 돼. 어. 우리. 고모예요. 프렌즈. 어. 어. 우리. 우리 뭐라고 해? 친구들.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디 왔어? 어? 우리가 지금 왔잖아. 어.
어, 왔어, 어디 왔어. 갔냐고? 여기 왔어. 어. 펜션. 펜션 아니고. 펜션 아니고 신혼말. 신입생들이 가는데. 에팅. 어. 아, 노래 꺼진 거 아니야? 이건 히유. 저 꼭지? 이거 채널이 있는 곳. 동영상 재생하는 곳. 손흥민. 아, 동영상. 우리 맨날 보잖아. 스마트폰 맨날 보잖아. 몇 분이야? 아니, 5분 안 넣었어? 유튜브! 유튜브! 아 지금 언제가 유이가인 유 채널! 예, 여기.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들어가 들어가!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 뭐야? 아니야. 여기. 머리 정수리! 아, 그렇지. 오 똑똑하다. 너 잘할 수 있지? 어 나 잘할 수 있지? 밥 싸여져 있는 김밥인데 거기 안에 네모나게 들어가 있어. 싸져 있어. 김밥! 그건데 싸져 있는데 거기에 네모난 거. 김밥말이! 계란말이 아니야 계란말이. 너? 땡땡 김밥인데 거기 안에 네모난 거를 몇 분이야 몇 분? 쌌어. 김밥! 돌돌이! 김밥! 싸게! 네모난 거! 거. 어. 그거를 어. 김밥 안에 넣어! 김밥을 넣어! 이렇게 싸! 싸가서 먹어! 뭔 김밥이야! 김밥! 네모난 거 뭐! 아따! 도시락! 아따 그 네모난 거! 네모난 거! 아 그 사투리 나온다! 사각형으로 네모난 거! 애들 사투리 나온다! 같이 먹는 거 있잖아! 네모난 거! 어머! 치즈 김밥. 야 이 씨. 치즈 네모나 왜 이렇게 늘어난다야지. 야 이거 문제가 지금 그냥. 아. 왜 몇 문제야? 아. 여섯 개. 오, 오케이. 야 너 낼 수 있어? 잘 들리니까 진짜 어렵다. 들려? 아. 정신 차려. 뭐가 차리면 될 것 같아. 시작. 콘. 서! 너 설마 답이 콘서트야? 답이 콘서트? 너 답을 말하면 안 되지. 아 진짜? 그게 뭔지 설명해주세요. 자 다시 할게요. 야 설명을 해야 돼. 답을 말하면 안 돼. 뭐라고? 아니야. 시작! 야구를 하는 장! 야구하는 아이? 어, 정답! 야구선수! 어? 야구선수! 야구를 장소겠지? 야구를 하는! 야구장! 오! 빨리! 그! 어? 아, 너 잘 몰라! 근데 곰! 곰! 어! 반달곰! 너가 있었던 곰이야! 백곰? 흑곰? 너가! 야구! 뭐라고? 너가 야구할 때! 야구할 때! 있었던! 어! 곰! 베어스! 두산 베어스! 어, 맞아! 두산 베어스! 어. 저기 뭐냐? 빨리 해! M.I.C? 어? 해파리? M.I.C? 어? 뭐라고? 뭐래? 설명을 못하겠다고! 어? 울지 마! 모르면 통과해! 울지 마! 아, 빨리 하라고! 설명을 못하겠다고! 그럼 통과하라고! 통과! 아, 통과! 손흥민? 치즈김밥? 어? 먹는 건데 김이야. 김? 했지? 그거 갖고 있어. 삼각김밥? 양반김? 성인데. 아 뭐라는 거야? 김을 갖고 있어. 어? 그리고 공주로 런던에 사는 데 있잖아. 삼각김밥? 성! 성? 어? 디디랜드? 뭐라는 거야? 나왔어!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성? 어! 혼자 나왔대. 뭐야 이게? 먹는 거? 김! 그다음! 성! 김성! 하나 남았어!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돼지고기 살 때! 어? 한근! 두근 할 때! 어? 돼지고기! 고기 살 때! 이렇게 주세요 하잖아! 한근! 김성근! 김성근! 팬클럽 이름! 팬클럽 이름? 어! 가인이어라? 아니! 팬클럽 이름! 뭐야? 다시 시작한다 영어로 해봐!
아니 얘도 유희관이요 모르는데 뭘. 난 알았는데 난 안 본 거고. 나도 알았는데 안 간 거고 팬클럽을. 근데 계속 답을 받아볼게요. 제가 답 말했어요. 김. 나. 아니 끝났어요? 게임 몇 개 맞췄어요? 네, 이겼어. 아, 나 얘랑 내가 낸다고 했지.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재밌어. 한 번씩 다 바꿔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또 한 번 더 해볼까? 네, 한 번 더 바꿔서. 내가 맞추는 걸 잘해. 그래. 어? 네가 뭘 맞추는 걸 잘해. 그럼 아까 네가 맞추지 그랬어. 바비! 어, 저기 아이언맨. 저 아이언맨. 아, 진짜. 아, 진짜.